그래서 다섯 번째 후속 조치, 후속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소비자가 되고 애용자가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소비자를, 나의 애용자를 만나고 미팅하고 밖에서도 만나고 센터로 초대하기도 하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밖에서도 만나시지만 주로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는 보이스톡으로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만나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내 그룹의 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까지 계시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서 계속 팔로스루에 대해서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 그 예비 사업자들 또는 나의 파트너들 예비 파트너들, 초기 사업자들을 얼마만큼 내가 후속하고 후원하느냐 하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만남과 초대 25% 사업 설명, 25% 후원, 50%의 비중이다. 그러면 후원이, 후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애터미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선물 꾸러미를 내가 그들에게 전달하느냐 게임이에요. 어떻게 주느냐 이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주느냐 이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내가 얼마만큼의 선물, 이 보석을 전달하듯이 이 보물단지를 어떻게 누구에게 받느냐,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초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친구 만나니까 뭐 슬리퍼 끌고 가고 뭐 아무렇게나 해서 가고, 야 친구야 애터미 좋아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조직을 만드는 리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밖에 괜찮은 리더들은 리더를 찾겠죠. 예, 나보다 나은 리더와 애터미는 이미 지금 국내외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애터미는 이제는 사람들이 난 누구랑 하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나 얼마만큼의 내공과 나의 에너지로 내가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에너지로 나한테 상대방이 내말 한마디에도 착착 붙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내가 평소에 애터미 시스템에 또는 우리 탑 시스템에 얼마만큼 제대로 들어와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머리끝까지 확 젖어 있는가, 이 게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애터미를 시작해서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장 많이 하는 말, 애터미 돈안 돼, 애터미 안 돼, 애터미 안 되더라, 친구도 안 하더라. 너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무조건 됩니다. 애터미는요, 국민 소득 1,000달러라서 1,000불 난다고 하는 캄보디아에서도 로얄 마스터가 나왔어요. 애터미는 내가 안 되는 거지, 애터미는 무조건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초대를 할 때, 내가 그러기 전에 얼마만큼의 내 머릿속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된 만남과 준비된 미팅과 준비된 초대를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냥 준비 없이 옆집에 내 친구, 맨날 친하게 지내는 전화 통화에서 농담하는 옆집 아줌마, 동창생 만나러 가서 그냥 그때 그 아줌마로, 그때 그 아저씨로 찾아가서 빅 비즈니스야 하고 얘기를 하면 친구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니나 해봐라. 니나 잘해라. 니돈 버는 거 보고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첫 발부터 그 친구를, 아무리 가까운 친구, 내 동생이라도 내 사, 됐다는데요. 만날 때, 내가, 얼마만큼 그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뭐야?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많이 변했지? 며칠 사이라도 완전히 다르네. 저는 쟤는 성공하겠네 하는 느낌을 확 줘야 돼요. 이선영 박사님 강의에 보면 첫 인상을 바꾸는데 60번을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첫 인상이 뭐야? 너 지금 돈안 되는 모습이야. 경상도 말로 좀 여러분들 잠 깨우려고
한마디 할게요. 네가 그 꼬라지 가지고 성공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나를 만나서 그들이 나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초대를 할 때도 준비된 초대, 스폰서와 작전을 짜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 소비자는 어떤 걸 사용해 본 애용자입니다. 또는 제품을 잘 모릅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된 초대를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기 전에 나의 내적, 외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래도 딱 제대로 해가지고 가면 정장도 입고 넥타이도 메고 내가 좀 멋진 모습으로 만남과 초대를 하면 그들이 저 친구 뭐야? 너 바람났냐? 왜 그렇게 피부가 좋아?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 친구 내가 안 해도 너무 잘될것 같네? 그런 느낌을 받아야 그때 그 아줌마, 옆집 아저씨의 모습이 아닐 때 그들이 나의 평생 고객, 평생 나의 협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디서 만나든 이 중간에 있는 사업 설명은 STP라고 하죠. 쇼더 플랜, 뭐 사업을 설명하고 쇼더 우리 시스템을 설명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쇼도 STP는 2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오늘은 이 친구가 10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그 친구에게 제품 얘기하고 이 친구는 피부에 관심 많으니까 시너지 앰플 얘기하고 그것도 STP 사업 설명이에요. 예, 제품을 알리는 거, 알리기. 우리는 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얼마만큼의 내가 체험 그리고 나의 느낌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귀로 들리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감이라는 거죠. 감. 저 친구가 조금 하다 말겠다. 아니면 저 친구는 야, 너는 성공하겠다.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너는 성공하겠다. 그 말을 들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남편도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 다 해도 니는 안 돼. 이런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성공 못해요. 왜? 평소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도 살짝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뭘 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반대 안 해요. 왜요? 반대하면 더 열심히 하니까. 반대하면 인심만 잃으니까. 그래도 백성옥은 할 거니까. 아무도 저는 저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 제품 설명, 우리 애터미를 알리고, 우리 스폰서 파트너를 또 알리고, 내 라인을 알리고, 시스템을 알리고, 탑 시스템을 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STP, 쇼더 플랜, 쇼더 프로덕트,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STP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solve the problem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초보자일 때도 후원을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앱솔루트 화장품 주고 온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해? 사정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 또 사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내가 딥 클렌징 이중 세안도 알려주고 피부에 대해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초보자는 초보자에 맞게 또 중간 리더는 그 리더에 맞는 실력, 그다음에 또 상위 스폰서들은 또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가려운 걸,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구나. 애터미요. 다단계라는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퍼스널 플랫폼으로 시대로 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먼저 앞장서 가고 있는 최첨단 포스트 플랫폼까지 준비했다. 플랫폼 시대 이후까지도 준비한 거야. 이런 그냥 일반 다단계와 다른 점은 이런 거야. 우리는 카이피 유지비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나의 마트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STP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초보자일 때, 내가 오늘 시작하고 내일 시작한 파트너가 있어도 나는 24시간 선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부업이면 부업이라 부업은 부업가답게 전업은 전업가답게 나름 이런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 그다음에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하는 노력은 하셔야 월 5천만 원 받을 자격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듣고 또 그들에게 또 요즘 같으면 잘 못 오니까 줌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 주고 그리고 줌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가서도 마스크 끼고라도 만나고 그들이 쓰고 있는 게 앱솔루트 화장품 한 가지만 쓰고 있으면 사정도 보여주고 또 남편이 있으실 온무 클렌저 남성용도 알려주고 또는 시너지 앰플도 알려주고 어제 오후 4시에 출시된 부스터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놀이문화를 공유하는 거죠. 같이 놀아주는 거죠. 어떤 날은 정말 내가 30대 30이 꼭 맞아야 하는 날 10만 포인트가 부족하다고 가서 친구야 10만 포인트 사 이렇게 하시니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오토 판매사일 때 제가 정말 그날 10만 포인트가 필요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동네 친구에게 10만 포인트를 이 친구가 참 사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남편하고 싸웠는데 하면서 남편 흉을 보고 자기 얘기를 2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다 들어주게 됐어요. 같이 맞아 그러면 나쁘지 이러면서 다 들어주고 나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PV 얘기도 못하고 제품 얘기도 못하고 그 집 거실을 나오게 됐어요. 나오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동네 아줌마가 저 뒤통수에 대고 말을 했어요. 야 친구야 너 여기 왜 왔니? 나 필요한 거 주고 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 사업 설명도 안 했고 제품 설명도 안 했고 그냥 그 친구 얘기를 들어줬더니 다 듣고 나니까 어이구 시원해 이러면서 저에게 그날 한 30만 포인트 정도를 구매해 줬어요. 이렇게 상대방들을 가서 우리 것만 주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어줬더니 그들 마음에 꽉 이 목까지 찼던 것들을 끄집어 내어주니까 그들이 내 얘기를 들을 스페이스가 생기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만나면서 사업 비전을 계속 업시키는 거죠. 어제는 만약에 이분이 1학년 과정을 했다면 또 복습해주고 또 좀 더 아이템을 추가해주고 소비자로서 매니아로 가도록 계속 안내해주기 제품 얘기해주고 그러려면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피부가 좋으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생생하면 유리하겠죠. 해모임을 드시고 애터미 제품을 드시면서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또 피부는 맨날 칙칙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백화점을 한다. 내가 매장을 한다. 쇼윈도에 전부 진열하죠. 구멍난 옷 진열하시겠어요? 마네킹 먼지 묻은 거 진열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매장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간접 매출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라 내가 시작하는 초기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준비된 사업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하고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정말 끝까지 성공할 나이면 내가 늘 내 외적 모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국장님들하고요 해외를 후원을 갔을 때 열심히 땀 빨빨 흘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인도네시아 말 모르니까 통역을 통해서 당신 화장품을 뭐 쓰느냐고 저보고 도로 물어봐요. 당연히 나는 애터미 하니까 지금 설명하는 이 화장품을 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피부를 보고 우리 국장님들 피부를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설명하지 마. 오케이 나도 쓸게. 나도 샤넬 쓰는데 있잖아. 내가 당신 피부 보니까 당신 피부가 나보다 훨씬 더 광채가 난다. 내가 지금부터 이거 써볼게. 단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대체로 나라들마다 가면 그냥 우리가 그런 쇼윈도도 없고 매장도 없고 내가 움직이는 기업이죠. 그럼 내가 움직이는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 돼야 돼요. 내 얼굴이 모델, 내 얼굴이 애터미 앱솔루트를 말해주면
애터미 사업이 쉽겠죠. 저도요, 강남 한복판에 살면서 강남 아줌마들이 처음에 그렇게 싸구려 화장품 쓰면 안 된다고 저보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아이고, 그 동네 친구들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제가 막 애터미 시작해서 바쁘다 보니까 한 3주쯤 지나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물어봤어요. 얼굴이 왜 그렇게 반짝거려? 왜 그렇게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6년 전에 애터미 예전 6종 화장품을 썼던 그 동네 소비자들이 지금도 앱솔루트 시너지까지 다, 단 한, 한 명도, 단한 명도 예전에 백화점 명품으로 한 명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의 소비자 재구매 확률은 저는 100%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되어지면 애터미는 다 해주잖아요. 네, 절대 품질, 절대 명품이잖아요. 거기다가 절대 시스템까지. 애터미는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전달한 그 고객들을 요즘은 시간이 빨라서요. 줌으로도 만날 수 있고 영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늦어도 48시간 내에 반드시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꼭 다시 만나야 돼요. 문자로 만나고, 톡으로 만나고, 또는 실제로 만나고, 줌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친구야, 너 앱솔루트 썼으니까 부스타 사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고 노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그랬어, 저랬어, 그랬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사람은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죠. 야, 집에 그냥 놀고 있는 나보다. 야, 네가 너무 괜찮아졌어. 그러면서 나 따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준비되면 쉽다. 그러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전화로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얘기를 전화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화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전화로는 그 사람 기분만 딱 알아보고 터치해주고, 전화로는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주고 간단한 약속을 잡고요. 그래야 돼요. 전화로 사업 설명해 버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듣느냐면 다단계 하라고 나를 꼬시는구나.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들리기 때문에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전화로 사업 설명은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 가만히 사업이라 그러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 그것이 꼭 애터미 얘기가 아니어도 90% 다른 얘기를 해도 10%는 마지막에 클로징은 애터미 비전이라든지 나는 이걸로 친구야 정말 국민연금이 뭐 일반 주부들은 그렇죠.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1000만 원보다도 친구야 내가 12월이 되면 내가 연금이 한200 정도 될것 같아.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야, 국민연금이 내년 연말에 내 500만 원 되면 어쩔까? 그러면요, 열의 아홉은 기가 번쩍 뜨입니다. 어디 가서 500을 벌어 연금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돈이 안 돼서요.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안, 저도요, 제가 수입이 안될 때, 한상현 총장님이 그때 국장이었어요. 한상현 국장의 800만 원 수입을 계속 팔았어요. 나도 내년 몇 월까지 800이 될 거야. 언제까지 리더스 클럽을 갈 거야. 이렇게 스폰서를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200만 원, 300만 원될때 강남 한복판에서 사업하기 어려웠어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야, 너 뭐야, 이거? 200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 이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3개월 전에 친구야, 정말 너 피부도 너무 좋아졌다. 특히 시너지는요, 빨라요. 친구야, 너 지난주보다 정말 좋아졌어. 그러면서 또 얘기하다 보면, 같이 놀다 보면, 옥수수 삶아 먹고, 그러다 보면 커피 마시고 하다 보면 그 친구가 궁금해지도록. 항상 얘기는 그 친구는 가렵지 않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항상 궁금증 유발. 질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친구가, 친구야, 내가 있잖아. 연말까지 200만 원은 안정적인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나올 것 같아. 그냥 우리 동네 상가야 20억짜리 그런 거 갖고 있어야 한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한 200만 원 나오겠지. 예, 그러면서 나 그냥 애터미 6개월 정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정말 세상이 바뀐 거 아니니? 예,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살 거야. 네 제품
열심히 쓰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빙고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돈 많아도 7만 원 들어가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고 싶어지겠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걸 계산하는 사람은 작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계산하면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빨리 성공한 이유는요. 저는 시간, 거리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저는 지금도 마음 딱 먹으면 비행기만 뜨면 뭐 호주도 갈 수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을 때 떠날 수 있어요. 그거 뭐 시간 챙기고 뭐 챙기고 애가 아프고 뭐 어떻고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내 라인에 어디를 생장점으로 보냐면 결단한 사람이에요. 결단한 사람 뭐죠? 주변 정리를 빨리 끝낸 사람이에요. 때문에가 아니라 주변 정리를 끝내는 사람이 나의 생장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박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물질적으로, 저는 애터미 사업을 6년 이상 하면서요, 제가 4년 만에 로얄클럽 오고 이제 저도 크라운클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작은 거에 소탐되시래요. 작은 거에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쓰기 싫고 요거 조금 하기 싫고 해모임 그것 좀 안 나눠 먹고, 예, 파트너 먹는 거 계산하고 파트너 쓰는 거 계산하고, 예, 뭐 나는 뭐 시간 아깝고 주말에는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좀 몸을 던져서 이렇게 정말 파트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금 헌신해도 내 파트너의 수입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 저 파트너는 아직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저 친구를 빨리 50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 내가 30대 20이니까 나 10만 하면 돼. 야, 파트너 카드 끊어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년이 지나도 돈 못 버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은 거에 너무나 아까워요. 작은 걸 안 써요. 그거 안 쓰려고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요, 양손에 떡을 쥐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는 살짝 놔야 돼요. 내가 초기에 물심양면으로 내가 좀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큰 걸 가져가요. 왜요? 처음에는 나 혼자 물심양면으로 좀 헌신하지만 이걸 본 나의 파트너 10명이, 100명이, 1000명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월 5천만 원 가는 거죠. 내가 맨날 안 쓰고 아끼고 맨날 돈 없다 그러고, 그것도요 완전 내 세포가 듣기 때문에 맨날 없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맨날 어렵다니까요. 3년 4년 어려운 거 많이 봐요. 맨날 어려워. 맨날 어렵대. 맨날 어려운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애터미를 시작하면 이제는 전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요 맨날 어려우면 안 돼요. 애터미는 이제는 속도가 났어요. 우리 때는 제품 120까지 가지고 그냥 시작했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만 열렸고 제가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대만이 열렸어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우리 선배들은 제품 두 가지 가지고 시작해서 임페리얼 되셨잖아요. 머니프리, 타임프리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애터미 모레 400가지, 아자 모레 2만 가지, 전 세계 지금 수십 개국 회원가입 다 되고 오픈된 국가 한국 포함 인도 지금 11월에 열리면 16개국. 이게 못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김연숙 총단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애터미는 다 된다. 근데 게으른 30%는 안 된다 했어요. 다 된다. 벙어리도 된다. 근데 안 되는 사람 30%는 게으른 30%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딱 새겼어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지구를 덮을 것이다. 그 말이 저는 귀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 그리고 파트너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첫사랑처럼 파트너를 사랑해야 돼요. 예, 정말 그렇게 내 가족처럼 내 혈육처럼 파트너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돈을 받아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랑해. 겉으로만 파트너가 10만 포인트 끊으면 좋고, 예,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인색하고, 애터미 비즈니스는 인색한 사람 굉장히 고생 오래 합니다. 내가 인색한 거, 내가 제대로 맨날 그냥 소탐 대실하는 거를 본, 내 포인트만 맞추는 걸 본 파트너는 그걸 복제하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돈을 못 벌어요. 내가 그냥 이 경상도 말로 좀 퍼질러 버리면 그래봤자 뭐
퍼질러 버리면요, 파트너들이 그걸 다 보고 서로서로 노력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부자가 빨리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월 천만 원 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더 그런 거 조금 애끼려다가 파트너 PV 주는 거 10만 포인트 줄까 20만 포인트 줄까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고민할 시간에 뛰어가지고 샴푸 10개 팔으면 되잖아. 예,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파트너 포인트도 그냥 자꾸만 그런 거 아깝고 예, 해모임 나눠 먹는 거 아깝고 그러면 정말 정말 그 그룹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없더라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고 진짜 없는데 없다고 말하면 내 세포가 듣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없습니다. 예. 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나 10만 포인트 끊을 카드가 없어. 10만 포인트 뛰시면 되죠. 예, 뛰셔서 만드시면 되죠. 예. 저도요. 뭐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애터미 얘기 뭐 다 합니다. 해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거리, 횟수, 비용 계산하시면 사업가 아니죠. 그죠? 사업가는요. 선 지랄 후 수습을 좀 하는 거예요. 그거 돈 계산 다 하고 그래. 돈도 못 벌면서 돈 계산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회장님 그랬잖아요. 돈이 없을 때 가계부 쓰지 말라고. 부자들은 가계부 안 쓴다고. 애터미 가계부도 쓰지 마세요. 대차대조표 그리지 마세요. 그냥 정말 내가 시스템에 플러그인하고 내가 제대로 띄워버리면요. 포인트 많이 생겨요. 포인트 생겨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먹어버리면 되잖아 또. 많이 먹고 수당 또 좀 한 번 더 받고. 이렇게 정말 시간, 거리, 횟수, 비용을 투자하셔라. 투자를 해야 내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진심을 투자하세요. 진심. 파트너를요. 파트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척 하시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요. 왜요? 파트너가 내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나를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경청. 경청하고 예, 우리 경상도 사람들 성질이 급하거든요.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후원하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신뢰가 자본이다. 신뢰가 쌓이면 비용을 절약합니다. 신뢰가 쌓이면요. 스폰서 미우면 밥 얻어 안 사주죠. 스폰서가 이쁘면요. 밥 사줍니다. 신뢰가 쌓이면 비용과 시간을 압축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근데 믿는 동안 믿지 않을 때 믿는 동안 시간 다 가고 비용 다 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신뢰를 한 계단 한 계단 튼튼한 진실한 신뢰 자본을 쌓다 보면요. 파트너들은 정말 정말 훌륭하세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말 파트너와의 신뢰관계를 튼튼하게 쌓아라. 그런데 이 스폰서가 맨날 거짓말해. 숨 쉬는 거 빼고 거짓말이야.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집구석 망하는 거지 뭐. 예, 그렇게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 할 수 있고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줄여야 돼요. 정말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특히 좌우라인 파트너들한테 다 들통나요. 이 사람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진짜 거짓말쟁이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데 자기가 속아버리거든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지가 녹아가지고 지가 속아요. 남들은 하나도 속지 않는데 거기에서 신뢰 자본이 무너져요. 자기가 한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게 거짓말의 마지막 단계 중증이에요. 거짓말 초보 단계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가슴이 뜨끔해야 되거든. 그래서 파트너의 신뢰를 튼튼하게 쌓아라.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쌓아라. PV보다 더 중요한 거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얼마만큼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오늘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오늘도 6일이죠. 화요일 후원수당 빵빵하게 나와요. 내일 또 직급수당 또 나와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수많은 나의 소비자, 저 뎁스라인에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이런 PV까지도 간접 매출도 남의 매출도 내 거가 되는 이런 큰 복을 받아서 정말 신뢰를 쌓지 않으시면 신뢰가 없는 라인에 들어가서는 오늘부터 새로 하시면 돼요. 신뢰를 쌓지 않으시면 나도 고생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파트너를 있는 대로 고생시킨다. 네, 다음 좀 넘겨주세요. 있는 대로 파트너를 고생시킨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너들의 저 같으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끝까지 성공하신 분들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노하우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드라이빙 뎁스를 좀 함께 해라. 함께 해라. 모든 물심양면으로 좀 함께 해라. 그걸 잡아주면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내가 나 이번에 판매사 유지할 거야. 팀장 유지할 거야가 아니에요. 나 오늘 70만 포인트에서 20만 부족하네. 누구에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파트너의 좌우라인. 파트너의 그 생장점인 파트너의 파트너를 찾아주는 후원을 지속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계속하는 거예요. 제 배경 화면에 보면 나와 있죠. 바람이 세차게 불수록 연은 높이 나른다. 매도 바람이 셀수록 높이 나른대요. 더 올라가야 더 잠잠하대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면 얼마나 해피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맨날 바람에 이빨 맞고 젖밥 맞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진다. 그래서 생장점은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생장점입니다. 변화를 결단하고 팀워크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생장점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팀워크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 팀을 오케스트라라고 봤을 때 내가 피아노예요. 피아노가 안 가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쉬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생장점으로 잡고 그 생장점의 좌우를 잡고 뛰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트너의 파트너, 그 생장점이 A라면 B의 생장점, B의 파트너의 파트너를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급이 올라가면 나는 본부장이야, 난 국장이야, 팀장하고만 할래. 그 사업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뭐냐면 내가 직급을 올라가도 나는 늘내 생장점의 최하단, 제일 막내 팀장, 막내를 잡고 내 라인의 가장 막내 생장점을 잡고 내가 그 생장점 이름이 홍길동이면 내가 오늘은 홍길동인 거예요. 내가 로얄마스터이지만 오늘 나는 판매사인 거예요. 판매사다. 오늘 나는 홍길동 팀장 라인에 가서 일을 하면 나는 오늘 로얄마스터가 아니라 나는 팀장인 거예요. 그 팀장의 입장에서 그 팀장의 라인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팀장의 좌우를 다 띄워주는 거예요. 돈을 더럽게 못 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네 소실적까지 띄워줄 거야 말 거야. 내가 스폰서님, 난 누구 아무개의 소실적도 봐줘요. 5천 대 5천 가기 전에는 소실적 없다고 그랬죠. 소실적이 어디 있냐고, 어디 있어. 그래서 어디든 이 비즈니스는요, 정설이 있어요, 정설. 어느 구름에 비올지 모른다. 생장점만 제대로 잡은, 자세 갖춘 사람, 결단한 사람, 팀을 생각하는 사람 딱 잡으면요, 그분의 좌우, 어디든 뛰다 보면 생각도 안한 마지막 가지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을 아직은 아마추어인 판매사 팀장, 나의 파트너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로얄이라도, 내가 스타마스터라도, 내가 샤론이라도 가장 생장점 제일 아랫단에 들어가서 제일 밑단에서 불을 붙여버려라. 그거를 게을러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 사업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가 돈을 못 버는 거죠. 이 밤에 경상도 사투리를 좀 하면 되게 재밌는데 욕먹을까 봐 못하겠다.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는요, 욕이 반이에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잠 깨시고요. 그래서 항상 나의 PV 좌우가 아니다. 나는 넘치더라도 생장점의 좌우, 파트너의 파트너를 계속 구속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후원하는 스킬, 나의 기술을 파트너에게 전수시켜 주는 거죠. 파트너가 아,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 색깔을 꾸준히 입혀주는 거예요. 내 저번에 한번 따라갔지. 그래도 왜안 돼? 이게 아니라 꾸준히 물들여 주는 거예요. 뭘로? 애터미 색깔로. 애터미 색깔로. 저는요, 애터미 하기 전에는 지금 제 배경화면에 나와 있는 애터미 블루를 별로 제가 저의 취향은 아니었어요.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취향이 돼서 소파도 이 색깔 샀어요.
예, 우리 부산 사랑방에다가 이게 취향이 됐어요. 애터미 미쳐가지고 이제 이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남자들도 이색 입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장점들을 중심으로 거점 리더를 만드세요. 거점 리더. 리더는요, 에이 저 친구 아직 멀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친구 나보다 나아요. 내가 그 친구를 팔로우업, 팔로스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점 리더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생장점을 지역별로 한 명도 괜찮아요. 두 명도 괜찮아요. 세 명도 괜찮아요. 작게 시작해서 그 리더의 거점 리더 생장점에 세포를, 소그룹을 5명 만들기. 우리 12월까지 5명 만들어 보자. 우리 11월까지 5명인 팀은 또 7명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거점 리더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나 오늘 시간 없어. 나 오늘 바빠. 애인하고 놀러 가면서도 시간 없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기를 무슨 요일 몇 시는요,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후원하는 거예요. 물론 자세 갖추지 않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파트너는 또 하다 보면 중단해야 되죠. 당연히. 저도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한상현 총장님 만나기 전에요, 제가 팀장을 조금 빨리 가서 팀장 때몇명안 됐어요. 판매사 땐가? 한 3명, 4명 있을 때부터 우리 그때 노정구 본부장님께서 그때 정말 이렇게 옛날 강남탑 센터, 거기 조그만한 센터에 그냥 딱 라인 미팅에 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하지 말까 싶다가도 한명 됐고 두명 됐고도 하고 했던 그 라인 미팅을 제가 6년째, 오늘도 화요일이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는요,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프라인일 때는 센터에 막 150명씩 모였지만 지금 온라인 줌 미팅도 다 이렇게 좀 나누어지기도 했지만 무조건 저는 그 저의 라인 미팅, 저의 핵심 시스템, 강남탑 핵심 시스템을 매주 화요일 2시다. 라인 미팅 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도 강의하고 또이 시간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또 복이 많아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게 됐는데 저는 내 파트너가 한두 명일 때부터 지금까지 로얄 마스터가 된 지금까지 크라운 마스터 가서도 아마 그때는 또 우리 로얄들이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남아있는 파트너가 10명이다. 로얄들이 분가를 해도 저는 계속할 겁니다. 왜? 안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애터미 안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내가 판매사 때 시작한 라인 미팅이 단한번 희한하게 명절이 안 끼었어요. 예. 정말 제가 해외를 가도 화요일 날 라인 미팅 정기 세미나를 마치고요. 수요일 아침 비행기로 가요. 가서 월요일 비행기로 들어와요. 그러고 화요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호주 같은 데 2주씩 갈 때는 거기서 또 정보 듣고 이렇게는 했지만 거기서 또 라인 미팅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저의 백성옥 판매사의 라인 미팅, 강남탑 정기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2시는 6년간 지속되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꾸준히 뭐 누가 오든 말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파트너가 그 생장점에서 어떻게 늘어나는지, 또그 세포가 셀이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하는지, 다시 또 거점 리더가 파트너 좌라인의 우라인의 거점 리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후원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빵 맛이 그 구미에 좀 맞아야 되겠죠. 내가 잘 만든다고 해서 맨날 치즈케이크만 구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후원 스킬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후원해주는 스폰서의 후원을 받는 생장점 리더는 스폰서의 얘기를 행간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애터미는요, 일반인들이 와서 1,000만 원 연금을 받는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죠. 아마추어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이다?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월800 얼마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 스펙 엄청나게 좋아요. 내가 아는 분은 연봉 8천인데 5개국어 하더라고요. 애터미 했으면 좋겠지만 애터미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말로 우리가 일반인이 와서 천만 원, 삼천만 원, 오천만 원, 1억, 2억까지 가는데 지금 애터미에 20억 이상도 나와 있잖아요. 이게 프로페셔널이지 아마추어입니까? 우리가 아마추어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적, 내적 아마추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쏟아부어주는 국내 1조면 3,500억이 풀리잖아요. 그 돈을 내 에너지가 없어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돈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퍼펙트한 건 없어요. 100% 성공은 없어요. 단, 내가 인사이드가 돼서 내가 태풍의 눈이 되고 내가 정말 프로가 되려는 아마추어의 발버둥이 있어야만 내가 프로가 되어야만 수천만 원으로 갈수 있다. 애터미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단, 애터미가 장점이 있어요. 애터미가 뭐 로얄 이상 되면 뭐라 그럴까? 매년 로또 하나씩 걸리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로또를 평생 한번 걸리냐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정말 로얄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파트너 중에도요. 저와 같이 시작한 파트너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보다 동그라미 하나 적게 벌어요. 애터미는 기적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요? 제대로 안 해도 놀아도 방 안에 앉아서 PV 보고 있어도 꽝이 없는 로또다. 꽝이 없다. 꽝이 없는 로또예요. 아니 300만 원, 200만 원 연금이 들어오는데 나이 70에 얼마나 대단한 애터미예요. 애터미는 꽝이 없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근데 뭐 애터미는 꽝이 없으니까 그건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어요. 애터미가 그렇게 대단한데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천만 원 벌어보세요. 별로 쓸거 없어요. 재벌 안 돼요. 예, 우리나라 재벌의 부자의 기준이 현찰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를 내가 지금 아마추어여서 내가 지금 그 애터미가 올해 해외 1조 국내 1조 하면 얼마죠? 7천억이 풀려요. 그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내 팔이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프로가 되려는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 빨리 주머니가 두둑해지겠죠. 예,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좀 넘겨주세요. 조성진 팀장님, 네. 이렇게 성공적인 후원의 법칙입니다. 후원 시에는 소비자 후원과 사업자 후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죠. 왜요? 소비자 중에서도 지금 현재 내가 기대하는 이 사업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업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후원하고 또 직급을 올라갈수록 파트너들이 소비자 관리하면 나는 또 거기서 생장점 사업자 찾아주고, 예, 그렇게 찾아내려면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괜찮은 사람은 그냥 흐지부지 하는 나를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만, 자기가 제대로 소비 안 하면 소비자가 내 라인에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대단하다, 애터미 대단하다, 이런 사람은 매출도 없고요. 오토 판매사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본인이나 파트너 직급을 도전할 때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바보같이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제품만 그럼 맨날 팔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을 못 키우겠죠. 그리고 내가 맨날 팔로 다니고 시스템을 무시하면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는 파트너가 없고 팀워크가 약해지겠죠. 중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팀워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애터미를 해보면요. 정말 저는 이런 원리에 굉장히 제가 공감합니다. 임계 질량의 법칙인데요. 이걸 그냥 쉽게 질량 보존의 법칙.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팀장까지 가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걸 6개월 만에 끝내느냐, 3개월 만에 끝내느냐. 내가 로얄을 가는데 내가 할 일의 양은 정해져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만큼의 일의 양을 채워서 200만 원이 5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된다는 마음으로 처음에 애터미는 우리가 무점포 사업이고 이렇게 한두 달 생활비 갖고 시작하는데 이게 내가 월급장이면 첫 달부터 월급 주지만 모소 대나무처럼 정말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정말 이 물을 부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싹싹 땅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지만 어느 날부터 고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크기 시작하면 내 수입이 수직 상승해 버리는 거죠. 수직 상승해 버린다.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물질과 마음을 베풀어야 돼요.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는 사람 저렇게 돈 못 번다니까. 말로만 하지.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진짜로 이거 할 수 없어요. 내 아들도요. 돈 주면 좋아해요. 물론 돈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그래도 마음을 많이 결정해요. 해모임도 나눠 먹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물심양면으로 파트너도 도와주고 나도 크고 생장점도 키우고 그 파트너의 파트너도 키우고 이렇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트너에게 베푸는 이런 말을 들은 일하는 파트너는 또 스폰서 너 나한테 왜 안 베풀어 이렇게 듣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부터 잘하면 돼. 나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라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겠죠. 단 스폰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줘라. 파트너 입장에서는 기대하지 마라. 반드시 터치하셔야 돼요. 애터미는 내 밥값도 내가 못 내는 사람 무슨 조직을 형성하고 키우겠어요. 반드시 터치하셔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애터미를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고 막 하면요. 정신없이 뛰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정기적인 미팅, 또 세미나 초대, 스폰서 미팅, 줌 미팅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줌 같은 유튜브나 줌으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동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화요일 2시는 무조건 줌 들어가는 날. 이거를 사람들이 익혀줘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를, 소비자를 트레이닝 시키는 일. 소비를 할 때 옥션 같은 거, 뭐 또는 쿠팡 같은 거, 아자몰 있어. 아니야. 나 아자몰 가서 내 포인트로 살 거야. 이런 파트너들, 소비자들, 그들을 온라인 상으로 훈련시켜서 습관화 시키는 거. 그걸 끊임없이 알려주는 일. 함께 듣자. 같이 하자. 이렇게 알려주는 일이에요.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요. 열심히, 사람들이 그러죠. 돈을 못 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는 한심이가 10개 모인 게 열심이라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뼈 빠지게 노력하고 뼈 빠지게는 뼈만 빠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뼈 빠지게 일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목표 지점을 정확히 잡아야 되고 나의 멘토가 정확해야 돼요. 아무나 그냥 스폰서라고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가 한라산인데 지리산 가가지고 나중에 3년 5년 지나고 나서 지도 돈 못 벌고 뭐라고 그래요? 뒤통수 긁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거 지금 아니네. 내려가자. 다 쫄쫄 굶고 내려오다가 굶어 죽는다니까. 그래서 애터미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을 압축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스폰서와 팀플을 짜야 돼요. 파트너만 보면 혹해요. 스폰서는 미워하고 그 바보들이에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 그러셨어요. 예, 그냥 파트너 바라기 하는 사람은 하수다. 스폰서 바라기를 하는 사람은 상수다 그랬어요. 스폰서 아무나 스폰서 하지 마세요. 내가 자격 없으면 내 스폰서를 잡고 가세요. 나 스폰서니까 너 내 말 들어. 절대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아서 나를 따라오는 게 스폰서 리더십이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안 될 때는 나의 멘토 스폰서에게로 나의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나는 강력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 말 들으라 했잖아 하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결과를 내는 상위 스폰서와 상담하는 결과를 내고 있는 자세 갖춘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하는 그런 수입이 되는 스폰서와 팀플을 같이 짜세요. 그렇게 하고 팀이 파트너를 한 명 늘리고 두 명 늘리고 하는 거다. 예전에 내가 했던 습관을 빨리 버리기. 결단은 주변 정리를 빨리 하는 거다. 이유가 많으면요, 프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수입이 안 되는 기간을 빨리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리더스클로 빨리 올라오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 주변 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남편도 나를 인정하고 후원자가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사람들, 나의 지인들, 나의 동창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 조직을 짜줍니다.
내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때 그 모습으로 다니면 다 도망갑니다. 있던 파트너도. 이제는 6개월마다 이동할 수 있죠. 공회원은. 그래서요. 라인을 많이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구니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뎁스를 잡고 후원을 정말 피나는 후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예 화면 공유 좀 제가 나오게 좀 해주세요. 화면 공유 이제 예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그래도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와 정말 감사드려요. 206명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200명이 넘어 계시는 바람에 제가 또 한 시간 시간이 좀 넘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제가 애터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먼저 로얄클럽 왔기 때문에 재능 기부를 조금 더 하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모두 올해는 내년에는 모두모두 리더스클럽 되시고 임페리얼까지 정상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